2월 7일이에요. 어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 해서 짤막하게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제프리 삭스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 크루그만 하고 서로 좀 대비되는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니까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무슨 우연도 아니고 이 양반이 제 영상을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만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폴 크루그만은 경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양반은 노벨상 못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폴 크루그만보다 이 양반이 훨씬 낫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양반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했던 말입니다. 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된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원래 의도했던 바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된 것이다 하는 건데, 어저께 제가 했던 얘기죠. 그 얘기를 이분이 4시간 전에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유럽이죠. 유럽이 만성적으로 incompetent,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지능이 낮은데 지능이 낮은 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거죠. 요 얘기를 제가 언제 했느냐니까 작년 아마 작년 한 5월 달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럽 대통령들, 유럽 27개국이죠. EU 27개국의 개국 대통령들하고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유럽 카운슬을 뭐라고 표현하죠? EU 카운슬, 유럽 지도자, EU 지도자. EU 지도자. 그러니까 EU가 특이한 조직이에요. 각국의 대통령들이 있고, 그리고 각국이 파견한 어떤 대리인으로서 또 EU 카운슬을 구성을 합니다. 카운슬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도자들의 지능이, 지능, IQ라고 그러죠. IQ가 아무래도 80 미만이다. 아무래도 80 미만. 제가 작년 한 4월 5월경,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유럽은 무조건 폭망하는 건데, 저 폭망하는 걸 정말 몰라서 저러나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프리 삭스 교수가 유럽 나토에 나토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나토가 유럽이죠. EU. 물론 EU와 나토는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같은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명목상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조직입니다. Chronically incompetent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IQ가 낮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 그 외에 유럽이 폭망하는 이유. 유럽이 폭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미국이 유럽의 제조업 기반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했던 얘기랑 정확히 같은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아주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리고 이번 주 코딩 주제 간단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3주 정도 지난 3주죠. 3주간 열심히 코딩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니까 처음에 ABC 뱅크를 코딩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ABC 마켓도 코딩을 했어요. 이번 주가 뭐냐니까 이두 시스템의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게웹 인터페이스인데, 요웹 인터페이스 리얼타임으로 구성합니다. 리얼타임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3주간의 코딩의 정점, 마지막 첨점, 뭐 굳이 표현하자면 활용 첨점하는 활용 첨점 또는 피날레, 피날레라는 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서 1만 명의 유저, 1만 명의 유저가 뭐 예를 들어 10만 건의 거래를 체결하는 거죠. 거래하면 이것을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 갱신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갱신 되는 요거죠. 요것을 이제 웹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이번 주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피닉스 라이브 뷰라 그러나요? 그걸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이거 상당히 재밌는 툴입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가 뭐냐니까? 이거 리액트의 서버 버전. 서버 사이드 리액트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사이드 리액트. 혹은 뭐 앵귤러, 혹은 뷰. 혹은 뭐 또 뭐가 있나요? 뷰라거나 혹은 앵귤러라든가 앵귤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무라고 하는 게 괜찮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서버 사이드 버전의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라이브 뷰를 써서 실시간으로 만 명의 유저가 10만 건의 거래를 체결했을 때 요거 이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좌 갱신하고 재무제표 갱신하고 그리고 이것을 오픈에시와 블록체인 두 개를 다 씁니다. 오픈에시와 블록체인으로서 기록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할 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해서 모든 거래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모든 거래는 오픈에시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은 오픈에시라고 거래의 체결은 블록체인의 프라이빗과 파블릭키 이걸 이용합니다. 거래 체결. 거래 체결과 거래의 기록은 달라요. 거래의 기록. 거래의 기록과 거래의 체결. 거래의 체결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이서 서로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 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지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게 요구예요. 그리고 이미 계약된 계약서 내용을 연구 보존하는 것. 그게 오픈에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록의 위변조나 신원 도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도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재나 지진이 아니면은 절대로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는, 그죠? 수백만 개의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수백만 개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이 프로세스들 각각이 상호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두 개 프로세스가 다운되더라도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그래서 폴트 토러런트, 가장 이상적인 폴트 토러런트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금융산업의 서버 클러스터, 한국 금융산업의 서버 클러스터가 이게 아마 뭐 수천조 정도 돈이 투자됐을 텐데 요걸 게임용 PC 수십 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와 PC의 차이점은 결국 이제 폴트 토러런트 이 부분인데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성능은 서로 비슷합니다. 뭐 서버라고 해서 뭐 PC보다도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단지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죠. 안정성이 뛰어난데 만약 요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서버 안정성을 가치가 이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PC로 대신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에 75만 명의 금융 산업 종사자 75만 명이나 돼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사자들과 그리고 세무, 회계, 관세 업종 종사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앞에서 합하면 거의 100만 명 정도 되죠. 이 100만 명의 일상 업무를 90% 이상 자동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시뮬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 주 주제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서 실제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관세사의 업무를 우리 시스템이 다 수행한다 하더라도 요걸 바로 상용화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상용화하는 것과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용화된다고 오해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런칭하고 동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세계 모든 인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한 어떤 금융 인프라, 그렇죠? 요것도 시연해 보려고 그래요. 요걸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하느냐는 거죠. 요런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건데 그것도 이번 주에 한번 시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런칭하고 동시에 운용되는 것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 시뮬레이션하고 굳이 여섯 번째 한번 더 하자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그리고 또 쉬운 인터페이스. 요것도 같이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예요. 요 여섯 가지를 이번 주에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주제입니다.